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가 회복할 전도와 현장은 먼저 내 자신이고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옵소서.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내의 복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은혜교회 위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아벨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보게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모토인 제자의 삶은 일심 전심 지속이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은혜교회 전 성도가 말씀 성취 체험으로 예수 생명을 누리며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예수 능력을 누리며 전도 축복 체험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가 회복할 전도와 현장이라는 강단의 세만 말씀을 주사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 영적 상태를 바꾸며 영적 상태를 바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지역순회 집중 캠프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 전 성도들에게 갈보리산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감람산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사 다섯 가지 현장 사역 현장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져 성경적 전도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전도 내용이 전달되게 하시며 성경적 전도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일곱 별을 지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은혜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지경을 넓히시며 선교의 문을 여시며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교회에 하나님과 목사님과 눈물이 통하며 가슴이 통하며 한이 통하는 전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소통이 있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사탄의 진들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릴 영적 상태로 치유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상태라 하시며 모든 관계 속에 이간질하며 분리시키며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과 결별을 결단케 하시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께서 은혜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에 전성도가 원리스 되어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배운 대로 실천하는 실현팀이 구성되게 하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장로 이르기까지 영혼의 무게가 통일하여 가장 연약한 자를 잘 섬기겠다는 직분자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직분 주심은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365일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주옵시며, 각 기관에 서로 초록 소통하며 원내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다 성공시키시며 특히 중국에 파송하신 김복사 목사님께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 목사님들이 더 나은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후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대구 도성과 전 세계의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듣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응답을 보게 하사 위기시대에 재앙시대에 한국교회에 교회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직업화된 교회들을 개혁하여 주옵시고, 유다교회처럼 교권화된 교회들을 개혁하여 주옵시며, 사마리아처럼 사이비화된 교회와 땅끝인 정치화된 교회들을 개혁하시사 오직 세계복음화할 개혁교단을 일으키시고, 유광수 목사님을 20여 년 만에 한국교회 앞에 말씀을 선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도자를 돕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비밀 결사대와 홀리 메이슨과 렘넌트 미니스트리트들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전성도가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며 전도의 현장을 회복하도록 전성도가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사 성전 기도와 깊은 기도와 사실에 대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새벽을 깨워 현장 문제에 생을 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24시 25시 영원의 시간 속에 가장 행복한 기도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기도하지 않아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지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시며, 순회 집중 캠프 이후 전성도가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선교할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선교 5천 시대에서 선교 1억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선교와 축복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전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선교 경제로 이삭이 누렸던 100년의 응답과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의 재정을 축사하사 RTC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렘과 초등대안학교와 복지선교센터와 치유센터와 문화센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를 축복하사 학업캠프를 통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영적 서밋들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께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시대 살리며 세계 살릴 메시지를 주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잘못된 각인들이, 우리들의 생각이, 습관이, 체질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며 전무후무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김복상 선교사님과 사님께 중국 선교의 한 획을 긋는 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기역 부모사님과 유지훈 이성령 김수연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은혜지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WRC에 참여하시는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옵시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신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사 제자의 영적인 삶을 살며 보장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원단 메시지가 체험되는 응답을 누리며 보이지 않게 숨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사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고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며,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백배 응답을 주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시며, 그 밖에 알아지 못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있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바로 복음 가졌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귀함이고요,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와서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뭐 실패하겠습니까, 이런 걸 묻질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공하고 실패할지는 목회자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느냐, 영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분이 성공할 분이신지 아니면 그분이 실패할 분이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점쟁이보다 목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할 적에는 저는 분명히 그 사건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성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부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야곱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어려움, 베델의 어려움은 임마누엘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야곱의 약복감의 어려움은 영적 체질 개선의 전환점이었고요, 야곱의 세겜의 어려움은 사명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귀신같이 맞추지는 않지만은요, 정확하게는 맞춰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모든 염려 내려놓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자주 드립니다. 나의 영성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것이 영성이에요. 귀신들이 말하는 그런 것 듣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성이 돼요. 나의 영성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영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최고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의 영성의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예배에 실패하면 그분이 실패하느냐? 그것은 예배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행위예요. 예배가 뭔가 물었을 적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는 대표적인 행위가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삶이 무너진다, 대표적인 행위가 실패한다, 그거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나머지가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저분의 삶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행위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한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다른 모든 삶은 지금 실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중에 영성이 무엇인가? 예배란 것이죠. 영성을 가장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 영성 놓쳤는데 나머지는 그럼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와 다른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가장 걱정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 그거 그렇게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분이 예배 실패하고 있을 때, 그것이 목회자가 그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구요? 흠리와 비나스, 그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친다든지 예배를 경멸히 여긴다든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복 못 받게 하고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 예배예요. 여러분 돈 못 버는 거 그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하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걸 그걸 제일 방해해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었을 때에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뭐가 제일 두려운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상을 갖다 놓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도록 그 뭐를 바꿔느냐? 신사를 갖다 놓고 그 예배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기 목사님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십자가 대신에 신사를 걸어놔 놓고 거기에 먼저 절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할. 그게 예배입니까? 다니엘은 왜 망했는가를 알고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제일 무서워하고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전부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고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 해야 진정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복 못 받게 하는 거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뭘 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 마지막 시험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험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영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성이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거 지금 영성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영성을 뺏기 위해서 말씀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리친 것이죠. 그리고 뭘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지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높은 자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상석에 앉지 마라. 응? 상석에 앉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면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받지 않느냐? 상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대부분 명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난리 나겠지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또 이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사탄에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복받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만들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 피곤해서 좀 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꼭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성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조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느냐? 저 개모임한테 가가 있기나, 생각은 어디 가 있느냐? 결제 마커에 대한 데 가가 있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크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셨냐?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세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이 벌써 매매하고 장사치들로 전부 가득 차버렸고, 사두개인은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바리새인은 의식과 형식의 외식에 매여서 다음에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방황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처럼 흩어진 양무리가 되어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전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놨다 그러네요. 복음이 없어지고 장사하고 돈 버는 강도의 구려이 됐고 마귀의 소굴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질 않습니다. 저 북쪽으로 가려 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면은 이들은 삥 둘러가지고 가요. 올 때도 삥 둘러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들어가가지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고 우상 섬기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수도의 사람들 남자들 전부 잡아가지고는 저 외국에 다 팔아버리고 저 외국에 있는 다른 남자들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풀어버려가지고 혼혈 족속들이 생겨버렸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더러운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게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유대도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불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방해하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방해해요. 꼭 우리 남북이 늘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는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니까 개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전 세울 때에 방해했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어디에서 섬길 건가? 그림신산하고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림신은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자.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섯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다가 생수 얘기를 나오니까 내게 생수 주십시오 라고 그런 얘기를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네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예배에 갈급했지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러면은 당신들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도 없고 당신들도 우리를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이 땅에 지금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죠?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해야 될 예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뭘 개혁했느냐? 예배 드리는데 내 문제와 갈급함은 여전하다. 예배 개혁에 대해 예배 드리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늘 갈급하다. 예배 개혁에 대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문제는 늘 그대로 있고 자기 문제에 대한 갈급함은 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거, 또 저기서 드리는 거, 그것이 문제. 장소와는 무관하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심산에서 성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의식을 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기복주의예요. 그림심산, 복주는 산이다.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주는 산이다라고 들은 것이죠. 혼합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워놔놓고 그것이 예배 중심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되느냐? 교회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공회가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름을 둔 그곳이라고 말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예배 중심이 되지 않도록 산당을 전부 폐했어요. 왕들 중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산당 제사는 전부 폐했어요. 그거 잘한 사람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딨냐? 예루살렘 성전이듯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딨냐? 강단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 가는데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무시하고 내가 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강단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분리하고 교회를 분파지킨다, 아주 교만한 자들이에요. 본교회 중심에서 벗어난 공동체는 산당 예배와 같이 폐해야 되고 허물어야 될 것이에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본교회의 흐름을 거스리는 모임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언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한데 주님은 뭐라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예배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알고 모름의 차이가 뭐지요? 유대인에서 구원이 난다 그래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을 유대인에게 주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 또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요. 그리스도 오시면 다 말하리라 할 때 내가 그러라. 예배 회화할 때가 언제냐? 이때다. 내가 왔는 이때가 이제는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예배, 이거 종결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알고 모름의 차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거 알았을 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그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요 너무나도 기쁨에 차가지고 이제까지 말씀한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면서 동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한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연장선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24시 내 속에는 예배가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비밀 모르는 신앙생활 할수록 갈등이 오고 참된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참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 창세기 4장의 가인, 피 없는 죄수. 참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 애굽의 종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그 민족은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배를 잃어버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참 예배를 무시한 가문 사무엘상 2장의 흠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참 예배가 종교 행사화된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물도 드리고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희 피가 그 피가 흘리는 피가 내게 무수한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드리는 제물 연기에 내가 취해 질식하겠다고 말해 그거는 종교 의식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너희 무수한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참 예배를 놓친 성전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거제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 더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율법주의적으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한참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율법주의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예배예요. 드려도 드려도 다 드릴 것도 없고요. 만입이 있으면은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 진리로 드리는 것. 전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유대인에게 결여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린다, 외식이 아니고요, 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닌 영과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 푸뉴마, 성령 얘기할 때 푸뉴마, 더 푸뉴마, 우리 영혼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푸뉴마 영으로 드리고 마음과 중심이 통하는 예배가 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소통하는 예배 유대인에게 결여된 예배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가식으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고 외식으로 드리고 사람 중심으로 드리고 그것이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의 삶이 진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래요. 불신자가 봐도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은 어찌 없겠느냐? 다윗 기름 부은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다락방 예배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인에게 결여된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 안에 계시된 진리를 놓쳐버린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성전 중심의 내용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그림심산, 아 축복의 산이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이 말은 성전 중심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예배는 분명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 레위기의 예배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계시된 예배입니다. 구약에 보면 번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속죄제 드렸습니다. 속건제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예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번제가 무엇이냐?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번제는 대표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의미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예요. 화목제는 드려도 될 수 있고 안 드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제인 것입니다. 속건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배상의 의미라. 화목제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제, 그것을 통한 감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피공로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성령 충만이에요. 구약에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엘리야가 제대로 예배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왔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게 해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는 예배,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예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본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TV에 교회에서 오늘 예배 본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불교는 불공 드린다고 꼬박꼬박 드린다고 얘기한대.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예배 본다. 누구 중심이죠? 인본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오는 말이 예배 본다. 앞으로 예배 드린다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바꿔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중심이 돼. 그러니까 TV 방송에도 어나운서도 뭐 오늘 교회에서 예배 본다. 셋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다음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가두어 두신대.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더라. 생기를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일이 났지요?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 그 뼈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뼈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생기로 대언되어지는 예배,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돼,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쭉 보시면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의 통로가 돼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가지고 흘러가는데 흘러갈수록 더 깊은 강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바다가 살아나요. 뭐를 얘기합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의 말씀이 흐르니까요,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예배 드리는데, 능력의 통로가 되었어요. 불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는데 850대 1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대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대 850. 이것은 예배의 능력인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리니까 850대 1로 이기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치유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내게 치유가 와요. 영혼의 치유가 오고요. 마음의 치유가 오고요. 정신의 치유가 오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오고 치유의 순서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요? 우리 환경까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 가면 떡 주나? 떡 줍니다. 예. 교회 가면 뭐 집 주나? 집 줍니다. 저도 지금 주시는 집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집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예배 때 누가 중심이냐?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배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치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치유가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예배 진짜 드리면요 치유가 됩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고요, 내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환경도 치유되어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전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실망이 되어집니까? 예배 드린 민족이 망했습니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전을 잡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비전을 잡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내 같은 게 뭐.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저 가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가지고 할 때에는요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자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인도까지 가고요, 그들이 애국까지 가고요, 그들 중에는 러시아 쪽에도 가고요, 그들 중에는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전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배 드리다가 비전을 봤어요. 다 망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망한다. 그게 뭐냐? 렘넌트, 그게 그루터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셉은 그 비전을 잡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했는데 그 포로로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비전을 잡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비전을 잡은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꼭 성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에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중국 복음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2년 후에는 이력 시대를 열면서 다민족 복음화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하는 서밋들도 나오고 엘리트들도 나오고 실력과 믿음이 겸비된
톰 랜던트가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잡고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드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대부분 복음 놓치는 예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성전에 간 사람들 많아요.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덕을 드리는 자가 너무나도 없다는 거지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이처럼 많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당 저처럼 많은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대구가 참 정신 차리긴 차야 될 것 같더라. 가장 교회가 많은 데가 있냐? 서울과 인천과 전라도 쪽이에요. 서울에는 130m 가면은 서울 어느 지역이에요? 분당 지역인지 어느 지역인데 130m 가면은 십자가 하나씩 있대요.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대구가 숫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있는지 대구는요. 예. 10%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전라도 쪽에는요 25% 뭐 이런, 인천도 35%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 당시에 성전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하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정말 예배의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내용을 놓치지 말아요. 예배의 내용을 놓지 말라. 찬송이 뭡니까? 예배의 내용은 찬송, 기도, 말씀, 헌금, 광고 있어요. 찬송,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양 잡지는 않지요? 근데 제사 드려요.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향 피우는 게 아니고 진짜 향은 찬미의 제사가 향을 올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찬송 드릴 때요, 우리가 제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바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언약의 기도를 하면은 즉각 응답하는데 보좌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뭐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적용시킬 때에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은 뭡니까? 감사예요. 헌금은 내 삶의 승리의 결과를 헌금이라고. 내 삶의 승리의 결과가 바로 헌금이에요. 감사는, 아, 하나님이 승리,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헌금은 감사하고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다가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린이가 오병이어 드렸는데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남고 먹고도 남았어요. 누구 손에 있다가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다가 들려지는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그게 광고 응답받을 제목들이에요. 아, 이건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다. 참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딱 놓고 잊어보고 현장 간다. 그럼 다른 일 해요.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 속에 종교인의 삶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이 현장으로 말씀을 안 가져가, 현장으로 예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세상 삶은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삶이다. 오늘 예배의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도 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 드리는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시면서 참 예배하는 자가 없음을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는데 성령이 교통하시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때문에 지역의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치유의 통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